짜파게티 먹어볼까? 와사마요 치즈 트러플 넣어서 어떤 게 신메뉴로 나오면 좋을지 먼저 먹어봐야지. 홍사운드 홍!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짜파게티 3종 신메뉴를 미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파게티 사러 갔는데 뭐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트러플 짜파게티, 와사마요 짜파게티, 치즈 짜파게티 요 세 개 중에 뭘 출시할지 투표를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먼저 만들어 먹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기대 안 되는 와사마요 먼저 먹어보죠. 짜파게티 소스가 최대한 이 뜨거운 물에 녹을 때까지 열심히 비벼줘야 됩니다. 특히 요 모서리 쪽 이렇게 딱 돌면서 그 덩어리 진 것들이 계속 녹아나게끔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점점 이렇게 국물이 걸쭉, 이게 보이죠? 요런 거 덩어리, 요런 게 녹을 때까지 계속 돌려줘야 돼요. 요런 게. 그래서 모서리 쪽으로 쫙 해서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뱅글뱅글 하면은 쭉 이렇게 완전 꾸덕꾸덕한 짜파게티 컵라면이 완성이 되는 거죠. 맛있겠다. 일단 한 입 먹어보자. 참을 수가 없네. 와사마요 갑니다. 감으로 아주 맛있는 와사마요가 완성이 됐어. 얘를 비주얼 괜찮은데? 좀 더 넣어볼까?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주 좋은데요? 한 젓가락만 남기고 다 먹자.
오케이. 요만큼 남겨놨어요. 맛있어요. 와, 치즈 양 장난 아니다. 하나 더 넣을까? 아니야, 과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요만큼. 어차피 실제 신제품에도 치즈 많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근데 이거는 기대가 된다고. 사실 짜파게티가 짜장면이 아니잖아요. 짜장면과 스파게티를 합쳐서 짜파게티잖아요. 그래서 스파게티와 치즈가 원래 잘 어울리니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왠지 예상이 될 것 같아. 제가 딱 먹었을 때 표정만 봐도 예상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 트러플. 와사마요, 치즈, 트러플. 일단 와사마요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괜찮아서 놀랬어. 어? 아니? 이런 맛이? 근데 확실히 짜파게티 느낌은 아니에요. 포인트, 이거 핵심 포인트다. 와사마요 맛인데 짜파게티의 개성은 사라진? 저는 사실 그 짜파게티의 특유의 그 약간 향 있잖아요. 짜파게티 스프의 향. 전 그 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싹 사라졌어요. 치즈 짜파게티는 그냥 진짜 치즈 맛이 나는 짜파게티예요. 정말 특색이 없습니다. 그냥 저처럼 치즈 하나 올려서 먹으면 끝날 것 같아요. 이걸 굳이 돈 주고 사 먹을 것 같지 않아요. 트러플 짜파게티는 아까 첫 입을 먹었을 때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아, 아까 이거 첫입을 딱 먹었는데 뭐야, 이거 답정너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내가 그 투표를 봤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먹어보니까 이걸 투표할 수가 없어!
저는 나오면 트러플 짜파게티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러플 비싸잖아요. 뭔가 인공 감미료나 막 이런 거 합성해가지고 트러플 향이 잘 나게 짜파게티를 출시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맛있네요. 트러플 향이 짜파게티 향도 잘 살리면서 트러플 향까지 같이 나서 제일 그 밸런스가 잘 맞게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맛있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